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고자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별 영향력이 없다가 그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안내하는 입장권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고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그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향하도록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힘을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다양한 고통이나 여러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같이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인생들을 격려하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위로할 수 있는 참된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이었던 복음을 살아내었던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충분히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였음을 빌립보서 1장은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투옥된 자기를 위해 사람까지 보내고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모았던 빌립보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은 자신이 기록한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될 두 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이 두 명의 동역자 역시 바울처럼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19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보면 자기의 투옥 생활과 재판 과정 등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을 교회를 안심시키고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듣게 되므로 비록 투옥 중이지만 교회를 향한 염려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심각한 핍박인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할 만큼 혹독한 고통을 당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 출신으로서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혈통이 다른 이방인 아버지였어요. 이 디모데는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은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진행하면서 그곳을 들렀을 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디모데가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만큼이나 진실한 애정으로 염려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했으며 함께 다양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고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쩌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묵묵히 바울 곁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존의 사람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재판 전망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두 번째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24절 이하 30절까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바울의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추이를 보고 보내려는 반면에 에바브라 디도는 더 일찍
바울이 디모데 앞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바브라디도가 이 빌립보스를 가지고 빌립보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디도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빌립보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알았거나 동역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 바울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회의 상황들을 서로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신뢰하면서 바울에게 보내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그렇게 보내었던 교회가 신뢰하는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섬겼던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목숨을 잃을 만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자 온 성도들이 근심했고 또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서도 또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고 또 그 성도들을 오히려 아파하는 참 교회와 이 사역자가 깊은 애정과 신뢰로 연결의 고리가 끈끈했던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교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인물로서 그렇게 바울 곁을 지키고 있다가 병에 걸렸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과 또 바울과 염려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그를 살려주신 거죠. 바울은 그가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교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염려하고 위로받아야 될 그 교회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도록 부탁을 합니다. 짧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살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했던 바울, 역시 바울처럼 이 두 사람도 역시 복음을 충실히 살아낸 성도이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소명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긴장스러움이 늪처럼 질펀한 우리의 현실에서 한국교회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까요? 그동안 걸치고 있었던 세속적인 누더기들을 모두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다시 복음을 힘입게 입고 살아나서 고난 속에서도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결하게 살아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들 역시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깃발을 흔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역사의 기초를 다지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디도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희망의 징검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5월에 푸르른 햇살처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